하겠습니다. 대명 파이팅! 예. 바로 개인 MC. 감사합니다.
모두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국민교육훈장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낭독하신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훈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 뿌리 박은 상부 상도의 정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우선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훈장을 낭독하시는 걸 직접 다 시청했는데요. 지나가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 한복판 또 대통령실 옆에서 이 국민교육헌장이 낭송되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많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끼리 소모임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서로 간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10명이 있었다고 치면은 9명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게 올 한 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 기쁜 거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월드컵 16강 올라간 거 이거 한 명이 이겼고요. 그 친구 혼났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긴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더라고요. 2023년에는 어떤 일이 가장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재명 구속이 가장 기대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24년에는 총선이죠.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절대 다수의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추운 겨울이지만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연사 모시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연사 시작하기 전에요. 그 앞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좀 있고 뒷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좀 앞으로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자분들 오셨고 그 사진 촬영해야 되는데요. 사진 이쁘게 나오려면 앞에서부터 채워주셔야 됩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교연합의 강은명 회장님 모시고 첫 번째 연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대구 동지 여러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강홍명입니다. 이민년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저물고 개면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폭정에 맞서 숨가쁜 아스팔트 위 투쟁의 역사를 통해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 보수 우파는 힘겹게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좌파 세력들과 함께 정권 초기부터 탄핵 운운하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싸질러놓은 온갖 쓰레기를 걷어내야 하는 윤석열 정부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저 여의도에 있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야당 국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이 원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2024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자유우파 의원들로 당선시켜 악법을 바로잡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검수완박을 폐지시켜 주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금지, 전자개표 폐지, 수개표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냅시다. 지난 2019년 10월 3일 우리는 광화문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까지 300만 애국 시민들이 모였을 때와 같이 오는 3월 1일에는 총궐기합시다. 여기 모이신 사람들 외에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안 갔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나와 자유와 연대에 동참하여 김정은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을 박살냅시다. 구호를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여론조조, 언론노조 하면 해체, 해체, 해체를 세 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 해체, 해체, 해체. 전교조 해체, 해체, 해체. 언론노조 해체, 해체, 해체. 다음은 구속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사파 간첩 구속, 구속, 구속. 이재명 구속, 구속, 구속. 문재인 구속, 구속, 구속.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새해도 좌파 적절을 위한 우리 동지들의 투쟁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검은 토끼 개면년 새 우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새해는 더욱 힘차게 발전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만세 삼창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무슨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윤석열 정부 주사파 적결 만세! 만세! 자유와 연대의 단결을 위하여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국장이 바뀐 게 느껴지십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저한테 추워 보인다고 목도리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 거는 그 따뜻한 내복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총 28벌의 그 내복을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해당된다 하시면 이제 나오시면 되는데요. 혹시 자녀와 함께 오신 분 계십니까? 자녀와 함께 오신 분 계십니까? 자녀와 함께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자,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또 다음번에는 제주도 출신이신 분이 계실까요? 제주도 출신? 제주도 출신 가장 멀리 있으니까 제주도 출신 나오세요. 맞으세요? 네네네, 나오시면 됩니다. 제주도 출신. 부부? 아, 부부가 내려가야겠다. 우리 두 분이 부부시고요. 여기 또 부부 여기서 드립니다. 제주도. 네. 자, 부부는 하나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또 제주도 그 선생님 저 밑에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선물은 계속해서 또 있으니까요. 그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고 오늘 우리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선물을 받으실 분들은 짧게 인터뷰를 해서 박수를 많이 받으신 분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사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박스쿨의 최정미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행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또 선물까지 드리고서 그래서 국장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교육국장 최정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갑자기 연사를 하기로 했던 청년이 좀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무척 떨립니다.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단체에서는 어린 자녀와 또 청소년들에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박정희, 또 구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또 싫어요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가족들이 같이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감동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런 기본에는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덕분이라는 거에 많은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 대신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 교육 내용 잠시 적어두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제 그 녹사표 현장에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죠? 지금 저희 2022년 많은 환희와 기쁨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고 또 지방선거 승리 그런 기쁨도 잠시 크나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많이 슬픈 사고를 또 혹시나 역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들은 정말 이 사고가 마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인 것처럼 정부의 무능을 얘기하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녹사평 근처에 그들 와서 잠시 쇼를 하고 전쟁기념관 옆으로 옮겨서 역시나 정치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치 선동 봐주지 마십시오. 분향소가 웬 말입니까?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분향소를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향소 철거하여서 때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억지 악이 통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법과 원칙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여러 애국동지 여러분, 선생님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2023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자리, 집회 자리 참여해 주시고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최정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원래 촛불연대에서 그 이태원에 있는 분향소 에서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진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신자유연대가 또 그 자리에서 먼저 집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태원의 상가 그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한 2,500개 정도의 가게가 이태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따지면 한 만여 명의 가구들이 있는데 이제 가구 구성원이 있는데 근데 그 이태원 분향소 하나 때문에 지금 그 만여 명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분향소 옆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그럼 우리가 그 집회를 열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촛불 세력들이 와서 집회를 열었을 것이고 상인분들은 자신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분향소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들이 가서 그 일을 막아줬다고 어제 엄청나게 많은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도 오늘도 또 나와주셨는데요.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호전을 할 텐데요. 구호전 하기 전에 제가 그 윤호중 장군님께 한번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신교대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를 할 때 그 훈련병들과 함께 했던 놀이인데요. 훈련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그죠? 그 초코파이를 하나 먹으려면은 그 사회자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초코파이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내복 선물 한 번 더 이렇게 추억을 살려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사회자로 이겨라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모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요. 저를 이긴 분들만 딱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거나 비긴 분들은 손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양심껏 하는 겁니다, 우리.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 제가 낸 걸 이긴 분들만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분 남을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비기거나 진 분들 내려주세요. 비기거나 진 분들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갈감을 대단히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기신 분들은? 자, 자, 우리 최정민 국장님 잘 봐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분들만 있는 겁니다. 비겨도 내려야 돼요. 자,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나와주세요. 저는 볼을 냈기 때문에 가위를 내신 분들 나와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치하지만 좀 재밌죠. 그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송년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지키느라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즐겁게 이렇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날씨도 추우니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구호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또 대통령님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는지 뜨거운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면희 대표님 나와주셔서 구호전 이끄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아!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선우가 누려놓은 밑거름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그 우리 여기 삼각지 집회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디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제가 미리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이 영상에 나와있는 단체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송년회를 겸하는 만큼 인사 한번 짧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단체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영상을 틀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단체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짧게 인터뷰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되게 기뻐할 겁니다.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교연합 국민님 나와주세요. 오늘 행사 구국경제에 안 오셨습니까? 대표님이 오늘 결석한 경우에는 사정하지 마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대선 승리로 보답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싸움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멋있는 대표님들 앞에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하고 대한민국으로 사행시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신 분들에게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진 대표님도 나와주세요. 김상진 대표님. 자,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박스쿨 교육국장이자 또 사이버 피싱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들 돕고 있는 최정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행시 준비되셨습니까? 대단하다! 다같이! 다같이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과 구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이다. 대단하다 대한민국. 우와! 오, 준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줬습니다.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소개도 안 하고.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시민 하면 뜻이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시연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어른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단한 역사의 5천년의 사람들입니다. 한민족은 뜨거운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 여성들 모두가 함께 합시다. 박수가 아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공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누구를 세우라고요?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을 세우라! 이반스쿨 대표 손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주말마다 뭐하느냐고 묻는데요. 우리는 애국을 지미 활동으로 한다. 이 눈 오는 날, 이 추운 날 바다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산에 미끄러지면서 등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토요일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산에 나옵니다. 얼마나 멋진 시민입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지금 네. 혹시 대한민국 사행시 준비하느라 시간 좀 이렇게 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한 마음으로 민족 중흥의 역사를 부하여 국민으로서 기쁘게 전진합시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소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강홍영입니다. 화이팅! 우리 벌써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를 외친 지가 벌써 7년이 가까워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행시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화이팅! 한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겨냈다. 민족의 어를 거울 삼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자. 국민들이여 깨우쳐라. 아스팔트 위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리자. 살리자. 지금 따라하게 되네요.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멋있는 거였습니다. 멋있는 다행이셨습니다. 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저 부추연 TV라고 아세요? 알죠. 네. 네. 그 대표 윤용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하시세요. 자, 제가 문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처먹을 병으로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또 먹으려다가 완전 실패로 돌아가는 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방식을 주셨습니다. 민! 민주주의는 언제나 공산주의를 이긴다! 대한민국! 자, 구! 국가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문재인은 국가는 완전히 개똥! 국민도 개똥! 문재인, 이재명, 구속, 즉각, 처형! 자, 새로운 형태의 사행시였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회장님,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멸통!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윤항규입니다. 저는 육사 21기입니다. 작년 7월 27일부로 왜 윤석열이야 하는가라고 하는 호국안보특보단을 결성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독보를 포함해서 이재명이한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비롯해서 작성자 윤항중 장군 전화번호 010-6242-6855라고 쓴 것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약 950여 분이 저한테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로 나도 지지한다, 나도 지지한다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15,000여 명을 초과했고 단체 카톡,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 카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오늘 현재 630여 분입니다. 그 중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분들 56명을 비롯한 예비역 장병들 200여 명 그리고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70여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자랑스럽고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한 분 한 분 업어드리고 싶은 그런 사안입니다. 사행시. 네, 사행시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천천히 같이.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 대한민국 뭉치자! 오! 한! 한민족은 하나다! 나가자! 나가자! 민! 민족이여! 일어서라! 일어서라! 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화이팅! 와, 역시 우리 회장님. 필승! 화이팅! 자, 우리 회장님들은 다 다른, 제 남다르십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해병대 예비역 정도현 병장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기동단, 해병대 애국기동단이 결성돼서 정말로 저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뭐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해병대에 대한 얘기로 결단을 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해병대는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탄생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좌파들을 싹쓸기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좌파를 쓸어서 이 땅에 정말로 세계 만방에 1등 갖고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화이팅! 열곡! 자,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행시는 생각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저 흠이 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새벽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래군인 자유노동자 공동대표 김영조입니다. 예비역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재래군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까? 저희들은 재래군인 자유노동조합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노동조합은 좌파들의 전유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5년간에 민노총과 한노총 좌파 노동조합이 100만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현재 민노총 121만 명, 한노총 123만 명, 총 250여만 명이 매월 3만에서 5만 원씩 회비를 들었습니다. 최소 인원, 최소 돈 3만 원을 고려했을 때 한노총과 민노총이 매월 700억을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700억으로 전국에서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안보단체 여러분들은 천원, 만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체제를 민노총을 저희들이 후소의 후손들을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대 군인들이 일어나서 자유노동조합을 결성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같이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시 준비되셨습니다. 네, 사행시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배! 대한민국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한! 한 마음으로 우리 뭉쳐서 민족 중의 마음으로 구! 국난을 극복합시다! 다들 너무 잘하십니다. 네, 즉석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사랑 전국 모임을 2년 전에 결성을 해가지고 전국 61군데 유세장을 모래 먼지바람 둘러쓰고 다녀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유실천 사람노빈 자유실천연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전국에 약 10만 명의 저희 회원들 중에서 4,500명이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신자유연대가 이렇게 매주 맞불 집회를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5명 나왔다가 이제 10명 나오고 오늘은 20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0명, 100명이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박수 크게 받으시려고 조금 멘트가 세신 것 같은데. 예. 자, 하겠습니다. 대! 대단하다! 대통령 윤석열! 한! 한국과 우리 민족을 발전시키라! 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제적으로 높이 선양하라! 구! 국제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알리도록 하라!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엔딩입니다. 우리 김상진 대표님 한마디 하시죠. 충성! 예, 김상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준비되셨습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대!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을 끌어모아 한! 한반도를 통일하고 중국을 섬멸하여 민! 민족의 한을 불고 슬기를 끌어모아 구! 세계 최강의 구! 국가를 만듭시다. 와, 우리 대표님 그 남다른 멋진 거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들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여기 가장 고생하신 대표님들 내복 하나씩 드리는 거 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정미 국장님께 가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까? 자, 저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준비된 시간이 한정된 단계로 중복자는 제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퇴장하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유튜브 하는 사람. 아니, 맞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신자유연대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상진 대표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충성! 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렇게 집회 현장에 나와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촛불저 난동 세력들은 현재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약 1,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오늘은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1호차, 2호차, 3호차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1호차, 2호차, 3호차를 따라서 서울역 12번까지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걸음에 어려움이 없으시면은 같이 행진에 참여를 하시면서 12월 31일에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진하는 목적의 또 하나는 1월 14일 날 저 촛불 난동 세력들이 전국 집중대회가 있습니다. 그놈들이 반드시 이쪽으로 향할 텐데 저희가 행진 신고만 해놓고 행진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저놈들이 가처분 신청을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진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번 주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행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자리 남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용산 봉쇄 작전을 진행하면서 좌파들의 모든 집회들을 지금 다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8조 사망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저 촛불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집회를 해야만 저놈들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 민주노총이나 다른 철도노조라든지 민중행동, 참여연대 이쪽 집회를 맡고 있는데 하나가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약 12월 14일부터 이태원 광장에 이태원 사고를 빌미로 분향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신자유연대에서 거기에 지금 알박기를 하면서 저자들의 또아리를 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 저쪽에 유가족 중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자들이 민주당과 저 좌파 민변 또는 참여연대 그 외 민중행동 애들과 편을 먹고 지금 저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한변협에서 저에 대한 집회의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판단해 봤을 때 저자들은 지금 이태원 광장에서 아예 또아리를 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2의 세월호를 제2의 세월호 텐트를 치고 거기서 2년이고 3년이고 대통령 책임져라, 이 정부 물러나라, 그 외치는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못 봅니다! 우리가 막아야 되죠? 네, 막아야 합니다! 예, 저 일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유와 연대 소속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여기 이태원 광장에 나와주셔서 같이 불침번을 서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촛불 세력들도 지금 현재 동력이 많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1월 12일경에 출두하죠? 저 촛불 세력들의 배후는 분명히 이재명 세력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면은 저 촛불 세력들도 반드시 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선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이따 행진하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2022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 선물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없어. 오늘이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오늘이 생일이세요? 자, 그러면 최정민 국장님께 가주시고요. 한 분 남았습니다. 국장님, 내복이 혹시 몇 개 남았죠? 네 개.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가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생일 축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생일인데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생일이신 분은 저기 신자유연대 텐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생일이신 분 가주시고요. 그 가면은 뭐 간단한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연사입니다. 멋진 분 모시겠습니다. 우파상촌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파상촌입니다. 아, 예. 한해 마지막 날, 마지막 연사로, 이 신자유연대 집회에 설 수 있어가지고, 아,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 좌파들은 요즘 보면 촛불 집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 모이고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MBC 앞에서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계속적으로 MBC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에도 PD수첩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딸 봉사활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또다시 그 강우병과 촛불난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짓을 했습니까? 5년 내내 이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조국의 그 딸 문제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들과 보수 유튜버들만이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추미애 아들 지금 여기 장군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카톡 휴가, 구두 휴가 그런 거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감사합니다. 예,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조교 출신의 사회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미진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검사들이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화 공론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MBC와 이 언론노조, 이 민노총들은 또다시 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 종일, 이 연말에도 하루 종일 쓰레기 같은 찌라시보다도 못한 그런 방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반드시 이 촛불 세력들을 꺼버려야 될 것입니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도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새해에도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MBC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언론노조 해체하라! 해체하라! 민노총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이재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를
펼쳐 Thank you.